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조합하여 옆구리와 엉덩이를 탄력 있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움직일 때는 항상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서 복부를 납작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무릎이 민감한 분들은 너무 얇은 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다면 무릎 아래에 수건을 깔아주세요. 다리를 교차시킨 상태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가볍게 옆구리의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왼손은 바닥을 가볍게 짚고 오른팔은 할 수 있는 만큼 위로 쭉 뻗어주세요. 숨어있는 공간까지 모두 찾아서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몸통을 많이 숙여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오른쪽 옆구리의 길이를 늘려주세요. 좋습니다. 손을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오른손 바닥을 짚고 왼팔은 더 높게 들어올려 주세요. 왼쪽 옆구리 길어지도록 그 상태에서 살짝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옆구리가 개운해질 거예요.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며 몸의 측면이 길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손을 내립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왼쪽으로 접습니다. 왼 발등이 바닥에 오도록 무릎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앞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접어주세요. 왼쪽 고관절 웜업합니다. 왼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꾹 누르며 내립니다. 반복합니다. 왼쪽 엉덩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두 번 더 반복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숨 내쉬고 이제 오른 손가락을 쫙 펴서 오른 손바닥을 오른 무릎 옆쪽에 놓습니다. 왼팔을 들어올려 왼쪽 귀 옆으로 가져와 골반을 앞으로 밀며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왼쪽 측면을 늘립니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대로 있어도 좋고 왼쪽 옆구리의 힘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면 몸을 조금 더 위로 들어올리며 오른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봅니다. 왼쪽 옆구리의 힘 느껴보세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 내리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조금 더 멀리 뻗어 바닥을 짚고 오른 무릎과 연장선 왼팔은 왼쪽 귀 옆으로 가져와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왼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봅니다. 중심을 잡으며 오른 정강이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들어 올린 다리 왼쪽 무릎 팽팽하게 왼 다리를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리며 왼쪽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느껴보세요. 복부도 납작하게 그대로 버팁니다. 잘하고 있어요. 내 왼손과 발이 멀어지도록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 다리 앞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오른쪽으로 접습니다. 오른 발등이 바닥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꾹 내립니다.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른쪽 고관절 웜업, 숨 마시고, 숨 내쉬고, 두번 더, 골반 부드럽게, 내쉬고, 마지막, 올렸다가, 내립니다. 자, 이제 왼 손가락을 넓게 벌려서 왼 무릎 옆 바닥을 짚습니다. 오른팔을 들어올려 오른 귀 옆으로 가져오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며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오른쪽 옆구리를 늘립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고 오른쪽 옆구리의 힘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면 천천히 몸을 위쪽으로 들어올리며 왼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봅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바로 느껴질 거예요. 잘했어요. 천천히 손 내리고 엉덩이도 내립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조금 더 멀리 뻗어 바닥을 짚고 오른팔을 오른쪽 귀 옆으로 가져오며 오른 다리를 뒤로 멀리 뻗습니다. 네, 오른 다리를 더 위로 들어 올리며 오른쪽 엉덩이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바닥에 닿은 왼 정강이 전체로 바닥을 꾹 밀어냅니다. 오른 무릎을 팽팽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허벅지의 힘을 느껴보세요. 잘했어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뻗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접습니다. 오른손 오른 무릎 넘어 바닥을 짚고 조금 멀리 짚어주세요. 우리 방금 했던 동작 변형할 거예요. 팔과 다리를 앞뒤로 쭉 뻗었다가 숨을 내쉬며 팔꿈치와 무릎을 접어서 맞댑니다. 최대한 다리와 팔을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10번 반복해요. 숨 마시며 팔다리 쭉 앞뒤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는 숨에 팔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고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팔다리 뻗었다. 내쉬며, 셋. 마시고, 내쉬며, 둘. 마지막, 내쉬고, 하나. 자, 이제 팔다리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제 반대쪽 할 거예요. 다리 한번 앞으로 쭉 뻗었다가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접습니다. 왼손 왼 무릎 넘어 조금 멀리 뻗어주세요.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오른 다리 쭉 뻗어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마실 때 팔다리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와 무릎을 접어 맞댑니다. 최대한 오른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마시는 숨에 팔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며 팔꿈치 무릎 터치. 열. 마시고 쭉 뻗었다가 내쉬고 아홉. 마시고 뻗었다가 내쉬고 복부 수축하며 여덟. 마시고 뻗었다가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섯.
잘하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넷. 왼쪽 정강이로 바닥 밀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둘.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하나. 자, 마시는 숨에 팔다리 앞뒤로 쭉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손과 무릎 내립니다. 이제 몸을 매트 좋은 면으로 돌려서 앉을게요. 앉은 정글 자세로 등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파스치무타나사나. 다리 아랫면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다면 무릎 살짝 접어도 좋아요. 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머리도 무겁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리 아랫면, 등 아래쪽, 옆구리까지 길어지도록 척추도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숨에 팔을 내립니다. 이제 다리를 자연스럽게 교차시켜 앉은 상태로 돌아올게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양손 가볍게 무릎 이얹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나의 몸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열심히 운동한 옆구리와 옆 엉덩이를 가볍게 쓸어 봅니다. 양팔 크게 원그리며 오늘 수련 마무리할게요. 마시는 숨에 조팔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가슴 앞에서 합장. 탄력 있는 옆구리와 엉덩이,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함께 수련하고 수련 후에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보면서 늘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